잘 사시는 분들 그 벼슬이 아깝다 그래요. 잘못했다고 하세요. 그럼 돈을 좀 돈답게 쓰십시오. 평소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경기도 부천 침곡동의 천도암의 천둥도사입니다. 앞으로 제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앞으로 실전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...가 후반기는 딴 거 없습니다. 닭은 유일한 열두지신 중에 머리에 벼슬이 있어요. 그죠? 이건 뭐냐? 말 그대로 벼슬을 상징하는 거예요. 벼슬. 잘 들으세요. 상대방한테 아픔을 줬거나 이런 분들은요. 벼슬값 좀 하는 후반기가 되라 하셔요. 그 벼슬이 아깝다 그래요. 이 닭대생들은 잘 되면 무지하게 잘 되고 안 되면 진짜 아주 풍파, 그냥 아주 바닥을 치는 이 띠거든요, 이게. 띠가 세요. 벼슬값을 못하면은 그냥 죽도 밥도 안 되는 사주예요. 이 닭띠생들이 그래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많이 베풀고 공덕을 쌓고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면서,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설사 내가 전반기에 그렇게 했으면 그분들한테 잘못했다고 하세요.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되는 후반기예요. 잘못한 게 있다면요. 잘못한 게 있다면. 그렇지 않으면은 벌받는 해입니다. 왜? 삼재라는 게 그래요. 삼재풀이 뭐 하면 뭐 넘어가고, 에? 안 하면 뭐 벌 받고, 웃기지 말라 그래요. 그런 거 없고, 삼재가 들은 띠들은 다른 띠들보다 고 삼재가 들었을 때 더 반성을 하라는 거예요. 참회의 시간을 많이 좀 가지시고, 그럼 그게 업이 돼요.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, 꼭 후반기에는 마음을 좀, 참회의 마음을 갖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벼슬값을 하라고 하셔요. 벼슬값을 좀. 우리 소띠분들은요, 후반기에는 절대 소등에만 타지 마세요. 소등에 타서 괜히 피리불지 말란 얘기입니다. 이 말은 뭐냐, 먹고 놀지 말란 얘기예요. 괜히 조상님들 믿고, 응? 괜히 먹고 놀지 말란 얘기예요. 구설수 아주 올라갑니다. 특히 잘 사시는 분들, 진짜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움의 대상으로 사는 분들이시면 후반기 조심하십시오. 그럼 돈을 좀 돈답게 쓰십시오. 돈답게 좀 어려운 분들 좀 도와주시고,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괜히 뭐 연말에 KBS에 뭐 불이웃돕기 1억 성금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. 평소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소띠생분들. 근데 더더욱 우리 소띠생분들 중에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무너지지 않게 소 등에서 피 이제 그만 부시고, 이제는 정말 주위를 좀 둘러보시면서 소외계층들, 불쌍한 분들을 좀 위해서 과감하게 좀, 진짜 우리 조상님들의 그 정, 품맞이 그러한 것을 좀, 제발 그 정신을 좀 하셔서 조상의 벌전을 맞지 않는 후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